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양파 말랭이입니다. 지난번에 양파 보관법 하면서 양파를 말렸었거든요. 양파 중간 사이즈 200g 8개를 말린 겁니다. 양은요, 잘 준비됩니다. 장아찌처럼 새콤달콤하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. 진간장을 50ml 소주잔 하나고요. 식초도 50ml 소주잔 하나입니다. 올리고당은 소주잔 2개 100ml고요. 이건 물입니다. 물도 50ml 하나 넣고요. 고춧가루를 좀 넣어보겠습니다. 조금 매콤한 맛을 내겠습니다. 하나, 두 개, 자, 세 스푼. 고추장을 이렇게 한 두 스푼 넣을게요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훌렁한 그런 소스가 되죠. 자, 여기다가 양파를 무쳐보겠는데요. 양파가 너무 바싹 말라 있으면은 이게 국물이 나중에 완전히 바삭하게 줄 거거든요. 그러면은 물을 한 50ml 정도 더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지금 물이 얼마 없죠. 그러면 여기다가요, 이게 조금 많이 불어나진 않지만 약간 불어날 것 계산해서 물 50ml 더 추가하고요. 진간장 25ml를 더 추가했습니다. 약간 이렇게 좀 잘박하게 무쳐놓으면은 이게 양파가 조금 불어나더라도 촉촉하게 돼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는 약간 새콤달콤한 그런 양파 장아찌가 되거든요. 양파 장아찌 혹은 양파 무침이 됩니다. 고기 드실 때, 백숙 드실 때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. 양파 말랭이 무침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